다만 사회주의를 가지고 저렇게 북유럽 사회주의를 하자. 북유럽 사회주의. 누가 돈좀 벌어줘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좀 하게. 스웨덴처럼 수출의 한 30%는 나무나 석탄 베어서 팔아도 되고, 사회주의 좀 합시다, 우리도. 참 순진한 저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어떻게 돈 벌어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 드릴게요. 빵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두 사람이 공정하게 나누어 먹어요?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가위바위보 아니야. 한 사람이 나누고 나누지 않은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하면은 한 사람은 최대한 공정하게 가운데 선을 양쪽에 안고도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자르려고 애를 쓰죠. 그럼 한 사람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자를 것인지를 가위바위보로 하면 돼. 두 사람에게는 equal opportunity가 있어요. 그건 공정하지. 오케이, 그럼 빵은 누가 만들어 오나요? 빵을 만들어 와야 나누어 먹을 거 아니에요. 빵을 만드는 원칙은 뭐지? 빵을 나누는 원칙은 오케이, 우리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 그건 공정하게 내가 해줄게. 자, 가위바위보 해봐. 그럼 돼. 근데 문제는 빵을 누가 만들어 오냐 이거지. 약간 머리가 얼얼한 거예요. 빵이 계속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재인처럼 북한 사회가 여러분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느껴진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보고, 아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지 내 정말 느껴져요. 굶어 죽는 사회를 보고, 어리석은 사회. 정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이런 통치하에서 안 망했다는 게 그나마 큰 다행인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통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행 임기가 있어서 물러났으니 천만 다행이죠.